네, 대공기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1번지를 둘러싼 뜨거운 정치 이슈 다뤄보는 1번지 뒷얘기 시간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형두 의원 지금 원내대변인 그대로 아직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이제 끝나셨나요? 예, 예. 원내대변인 또 재활용하면 안 되죠. 새로운 또 유능한 분이 예. 강민국 의원 또 아. 예, 이렇게 남자 대변인 그렇게 됐고 예, 우리 또 전주의 의원이 예. 또 원내대변인으로 아, 예. 혹시 지금 돕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예. 우리 당 경선이 정말 단합의 팀오브 라이벌즈의 그 저 축제가 돼야 된다. 예. 정치적으로 단합이 필요한 시기고 지금은 오히려 보형성 게임이다. 예. 서로 헐뜯겨서 안 된다 해서 제가 제주도 졸렬하고 또 우둔해서 어디 캠프에 발을 들여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실력의 겸손까지. 아이고. 이수진 장군 편지에서 제가 본 구절입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랑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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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배 의원 뵈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 호남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셨잖아요. 네네. 왜 이재명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예. 본선 경쟁력이죠.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당시에 저희가 되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당시에 이 정권을 다시 이어가고 그리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 여러모로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더라고요. 예. 어떤 당시 이재명 점이 경기지사.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까? 저는 정치 철학과 권력관. 예.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느냐,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늘 그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합니다. 저는 그 이제 주권자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권력의 원천이 뭔지, 우리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그 민주공화국의 원리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하고 경쟁해서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가장 유리하죠. 사실 그때 민영배 의원이 이명재 후보 지사 지지 선언했던 게 추를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있던데, 뭐 의원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수석하고 이렇게 민정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현역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돕겠다라고 했을 때 친문이 이낙연이 아니고 이재명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린 본선 경쟁력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누가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예.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예. 그거 말고 뭐 달리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시대 상황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른바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대전환의 시기에는 위기하고 기회가 함께 오는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 모셨으니까 쟁점 크게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있는데 안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계신가요? 11시에 만났는데 30분 만에 헤어지면 그거 좀 홀대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얼마나 예상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점심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 점심은 그 아니라고 차담이라고 했으니까 차담으로 끝나면 오차는 아닌 거죠. 네. 길어도 1시간 1시간 이내라고 봐야 되겠죠. 오차 회동 안 한 것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30분 만에 끝나면 그건 조금 거시기하죠. 그런데 대개 이런 행사가 뭐 우리 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는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예. 그럼 12시 넘겠는데요? 그럼요. 어떤 회담도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뭐 이렇게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자, 먼저 최용도 의원께요. 네. 오늘 회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선관위 육군 해석을 받았다는 걸 보면은 예. 뭐 신경을 좀 썼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 보니까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만났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육군 해석을 했다고 예.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이준석 당대표, 예. 그 김기현 원내대표도 일단 원 포인트로 만나서 민생 문제, 특검 문제를 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분이 뭐 민생 경제 두고서 이야기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한 마음이 급한 후보와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인데, 그리고 사실은 정권 재창출이 민심 여론이 높은 마당에 현직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후보가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 플러스 썸을 낼지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게 그 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건 뭐 민주당과 이제 대통령 간의 이제 이야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비공개 면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특검 문제, 검찰 수사 문제, 지금 내장동 의혹 문제가 아무래도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또 경찰총장을 임명하고 지금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에 말하자면은 그 체인 오브 저 커맨드로 보자면은 지휘 체계로 보면 최상층에 있는 대통령과 지금 수사의 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후보 간에 이런 이야기가 이 오해를 같은 걸 벗으려고 하면은 재빨리 이준석 대표 당대표 김기현 예. 원내대표랑 여야 간에도 원 포인트로 예. 이 특검 문제를 좀 상의하시면 좋겠다 예.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대통령이랑 이재명 후보랑 만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만나는 건 좋은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까? 지금 그 문제 그런 이제 비공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비공개 면담은 사실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담입니다. 무슨 예. 이야기가 올지 모르죠. 여기에서 더욱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경이 철저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했습니까? 그걸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수사의 핵심 또 특검을 거부하는 핵심에 또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씻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야당의 대선 주자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야당이 요구했고 어제 그 국회 시정연설 오셨을 때 우리 야당 대표가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아주 이준석 당대표 알겠습니다. 빨리 만나는 것이 그런 부적절한 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께서는 괜한 트집 잡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비공개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 의전이고요. 의전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공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야 뭐 양해를 하는데 국민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이런 거기다가 저는 특검 얘기 같은 건 티그자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예. 정치 공세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정말 엉뚱한 발상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의례적인 그런 만남이죠. 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 당에 이를테면 대표 당원격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오늘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이를테면 인사를 나누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아마 최대한 나오면 아마 서로 뭐 공개하지 않은 자리니까 잘 해보시라 격려하는 예. 정도 아닐까. 예. 물론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겠죠. 같은 당원이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효과는 있겠는데 여기서 무슨 특검 같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꺼낼 일도 아니고 그거는 이미 또 대통령께서 수사를 철저해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아시겠죠? 특검은 금기어니까 민주당과 여당 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특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자, 특검 얘기는 좀 있다 하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끝난 뒤에 곧바로 이재명 후보 축하 메시지 전한 것이 의미가 크긴 했어요. 그때 이낙연 후보 쪽 지지자들이 이제 뭐 다시 결선 투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형식적인 승인이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선관위 후보 등록하고 그전에 이미 당에서 후보자로 선출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이를테면 내용적인 어떤 추인의 마무리 과정 정도라고 봐야 돼요. 전체 당원들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출신인데 그리고 지금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인데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선출됐으면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자꾸 이 사실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저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저는 시기가 오늘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오늘밖에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순방 나가시죠. 그다음에 예. 이제 사실은 11월 5일 날 국힘 대선 후보 선출 있잖아요. 이 이후에 대통령이 귀국을 하세요. 그러면은
야당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여당 대선 후보를 만난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만남? 그럼 오히려 더 국민적인 그 또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오늘 만나는 타이밍은 저 선관위 유권 해석을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받았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비공개하지만 그건 두 분의 몫으로 보고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는 좀 내가 또 부여할 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그 아까 역대 대통령과 네. 후보들 만남 얘기하셨는데 만난 다음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통상적으로 힘이 실리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큰 무리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뭐 평가된 건 없습니다. 같은 당의 당원들끼리 만나는데 그것도 일종의 대표 선수들끼리 만나는 건데 그게 뭐 시비가 생길 만한 여지가 별로 없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사인데 후보, 그러니까 후보 역할과 경기지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경기지사 역할을 마지막까지 하여튼 국정감사까지 임하고 그리고 이제 후보로 이제 전환한 거잖아요. 예. 저희 당에서는 선출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당연히 만나서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인사를 나눠야 되는 거고 발표하고 다음에 또 한번 그거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예, 주제로 예. 넘어가도록 하죠.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지 뒷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동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민영배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 이후에 광주 찾아가서 광주 시민들 보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광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예. 오늘 아침 지역 일간지들이거든요. 아 예, 광주 지역에 예. 예.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예. 하나는 정치쇼 그만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과를 해야지 위로를 하러 온다고 광주 오지 마라 이게 지금 뭐 그래도 가겠지요. 예. 갈 텐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 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나와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역사 인식이 이렇게 천박할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마이크를 조금 봐보세요. 앞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 사건을 여전히 광주라고 하는 공간에 가두고 있는 역사 인식이에요. 이게 광주 사람들한테 사과할 일입니까? 온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현대사에서 5.18이라고 하는 걸 광주의 문제로 좁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역사 인식 0점이에요. 0점이에요. 0점.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태로 광주에 가면 광주 사람들한테 광주 분들에게 사과를 하겠다. 위로를 하겠다. 사과도 아니고 이러죠. 위로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누가 위로를 받겠다고 합니까? 광주 방문 우선 이전에. 사과를 세게 하고 예. 그것도 온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하고 예. 그런 다음에 광주를 찾든 말든 해야 되죠. 최영도 의원께는 먼저 광주 방문 이전에요. 네네.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그게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거두절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이나 또 우리 당이나 또 저 개인적으로나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에서 그걸 거의 정점으로 보는 그 역사인식이 확고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이 우리 당의 모태입니다. 우리 당에 가보면 당대표실이나 어디에나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없습니다. 그건 헌정사를 단절시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당 당원들 또 우리 당의 의원들 모두가 다 12.12, 5.18을 단죄한 것이 우리 정당입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 정부였고요. 12.12, 5.18이라는 그 사건을 내란죄와 이걸로 다 처단하고 비자금 사까지 다 펼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당의 역사인식은 확고하고 윤 후보 개인으로도 보더라도 대학 2학년 때 80년의 봄 시절에 대학에서 이제 모의 재판이 있을 때 12.12
하나만 갖고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모의 재판에서 했던 역사인식이 있는 사람 있는 후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그 민정당사 증거농단 사건을 했던 제가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 당시 공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그 뭐냐면은 그 당시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민정당에 이제 증거 농성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정당 때문에 저도 이 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잇는 정당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당에 저도 당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시민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으셔도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는 다만 지난 시기에 몇몇 의원들이 5.18 정신을 부당하게 폄훼하고 이것이 뭐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인으로서 또 당의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우리 당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확실히 경계 철저히 하지 않았죠. 잠깐만 육내만이고 네. 최영도 의원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들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할 이유가 뭐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나 표현 거기에 전두환을 들고 거기에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했던 부분은 잘못이죠. 그러나 아니 그렇게 아니 사실 어제 윤석 대표가 며칠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종래 우리 광주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던 그런 5.18 폄훼랑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잠깐만요. 최영도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네.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데 예. 윤석열 후보가 표현을 잘못했다 이런 인식이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못할 말을 한 게 아닌데 거두절미하고 받아들인 것이 잘못인 것인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정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요지는 그런 게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김재익이라는 당시에 경제수석을 써서 당신이 경제대통령이야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혼자 할 수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과감한 위임과 인재 발탁을 해서 그 시절에조차도 국정을 3조 화인 겹쳤지만 경제를 안정시킬 측면이 있다는 걸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광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 점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죠.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도. 근데 이게 다만 광주 정신을 훼손했다거나 광주의 명예를 하려고 고의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고 이런 게 되풀이되면 국정에서 통합 능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거두절미라는 표현을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써서 좀 헷갈려요. 네네. 지금 이제 정리를 아까 제가 했는데 민영배 의원 제가 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치를 옹호한 건 맞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연쇄살인마한테 연쇄살인마 안 했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그런 어떻게 비약이 가능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쿠데타만 빼면 5.18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두환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도 선결을 하지 않고 그 당에 대해서 그 주범들을 다 군사 반란으로 다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쇼를 해요.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런 역사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DNA 자체가 5.18을 인정하는 DNA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죠. 5.18을, 잠깐만요. 예. 이제 뭐, 광주 방문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공직하면 안 돼요. 이런 정도 대한민국 네. 역사에 대해서 현대사에서 이런 정도 잠깐만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공직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최수영 봅니다. 메시지 컨설턴트 의견을 여기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발언 논란으로 돌아갔는데 네. 최수영 컨설턴트가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맨 처음에 거두절미하고 뭐 딱 이렇게 그 부분만 부각이 돼서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해명을 했다가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유감 표명했다가 사과했고 그래서 이제 광주를 가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그 용인술 혹은 통치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해도 잘못된 비유를 들은 거죠. 저는 비유 자체가 잘못된 비유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비유를 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례, 다른 비유를 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를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 정무감각이 약간 부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 내가 광주 그때 내가 대학생 때 전두환에게 내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했다. 그건 20대 윤석열의 역사 인식이고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의 역사관과 역사인식을 묻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광주 방문해서 이번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소신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게 그게 어떠한 다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그 성찰이 될 수도 있고 반성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두 분께 짧게 그걸 여쭤볼게요. 혹시 민영배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광주를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맨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저 공직에서 다 후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지. 광주 가가지고 또 방울미역 앞에 가서 엎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광주 5.18을 광주 가서 아이 그러니까 대상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그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최 의원님 정치적 미숙이라고 그러는데 딱 정치적 미숙, 정무적 판단에 실수라고 그러신데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DNA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DNA까지 항상 지나친 말씀이고 아마 정치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말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이지 많은 지적이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답변이다. 너무 답변이다. 그러다 보니까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하면서 또 엉뚱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정치인은 정제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걸 가지고 뿐만 아니잖아요. 망은 잡한 게 거의 우리 말이 많은 이런 습관 이게 확실해야 되고 다음에 이 인식에 대해서는 만일 윤석열 후보가 우리의 민주화를 부인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지지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최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네. 가게 되면 네.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역사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사 인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전통 또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 이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줘야 될 테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주에 가서는 지금 그 이 부주의한 말이 광주 시민들과 5.18 정령들에게 혹이라도 누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셔야겠죠. 해서 당시 자기가 대학 시절부터 가져왔던 역사 인식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큰 그 줄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뭐 망언을 그냥 시리즈로 내놓는데 이 정도면 공직을 맡아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직을 그 맡기에 말씀이시라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좀 지나치시고 만약 그런 말을 갖다가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를 쓰고 이렇게 한 사안을 보면 예. 큰일 나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쯤에서 마치는 대해서.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 분 떠나기 전에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